엑셀, 찐 초보를 위한 입문 과정입니다. 엑셀 화면 구성부터 차근차근 데이터 입력 방법, 나 저장하는 방법, 이 단계부터 여러분이 업무에서 기본적으로 엑셀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용기를 가지시고, 엑셀의 화면 구성부터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 함께 이번 시간에 배워볼까요?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엑셀이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엑셀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돼요. 여러분 컴퓨터에. 자, 저도 엑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이렇게. 자,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시면은, 화면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새로 만들기, 새 통합문서, 무엇을 누르셔도 좋습니다. 저는 새 통합문서, 이렇게 누를게요. 그럼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뜨면은, 맨 위에 통합문서라고 써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아래는 File 아, Home 눌러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도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직접 이렇게 눌러 보셔야 돼요 이것은 리본 메뉴 리본이고요 그리고 이 리본 메뉴의 메뉴들을 모두 다다 다 내가 기억을 하고 말겠다 이러면 안 되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리본이야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고 엑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보통 스프레드 시트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보시면 A, B, C, D, E, F, G 나와 있어요.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됩니다. A, B, C, D. 이렇게. 알파벳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르시면 그 가로가 선택이 됩니까? 세로 방향으로 선택이 됩니까? 네, 바로 세로 방향으로 선택이 돼요. 이 세로를 우리가 열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여기는 A열, B열, C열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열의 이 위에 있는 ABCD 이런 애들을 우리는 열 머리글 이렇게 불러요. 그다음에 자, 왼쪽에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보이죠? 자, 1, 선택. 어때요? 우행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가로, 행, 로. 그죠?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행 머리글인가 보죠? 맞아요. 얘네들은 행을 나타내는 여기는 5행, 여기는 6행, 행 머리글이에요. 자,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이 의미는 행과 열이 만나는 곳이 꼭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 이열 선택해 볼까요? 이띵 이렇게 이게 이 열이에요. 이 열과 오행이 교차하는 지점 어딜까요? 오행은 여기. 자, 이 열과 오행이 만나는 칸은 바로 여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클릭을 해 보면 이 열과 오행이 만난 요 자리는 누구일까요? 보면은 바로 여기 이 오라고 써 있죠. 이오 번지 셀 이렇게 불러요. 바로 행과 열이 교차하는 이 각각의 칸을 우리는 셀, 이렇게 불러요. 셀, 셀, 셀. 됐죠? 그러면 엑셀은 결국은 셀의 집합이에요. 셀의 집합. 자, 그러면 이 셀에는 뭐를 하는 공간이냐? 이 셀에 바로 여러분이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하고 편집하는 거. 그러니까 셀을 알면은 엑셀을 다 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어디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실래요? D의 5번지, 어디인가요? 네, D 열과 O행이 만나는 D5번지 셀, D5, 맞죠? 자, 그러면 D5번지부터 D의 10번지까지 선택을 해 보시겠어요? D5, 여기에요. 자, 마우스 포인터. 약간 굵은 십자가 모양이죠? 자, 이 상태에서 아래로 고, 고, 고. 이렇게 끌어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D5에서 d 10. 선택된 거 보여요? 네. 이름 상자에는 맨 처음에 시작 셀 번지인 D5만 표시돼요. 그죠? 자, 이게 D5에서 d 10이에요. 그리고 이 번지를 선택을 해제하려면 마우스로 딴 데를 클릭하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셀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요. 이셀 크기가 셀들이 몇 개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자, 여러분 키보드에 컨트롤 키 보이세요. 예, 네, 키보드 컨트롤 키. 컨트롤 키하고 방향키 4개 있죠. 방향키에서 오른쪽 방향키 보이세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오른쪽 끝에는 뭐가 있을까?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니까 X, F, D 10까지. 여기가 끝이에요. 우와, 장난 아닌데요? 네, A, B, C, D, E, F, G. 이렇게 해서 Z까지 가고 다시 AA, AB, A, AC, 이렇게 해서 이 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다. 자, 그럼 1행부터 몇 행이 끝인지 궁금하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방향 키 눌러보세요. 아래로 화살표 키 누르니까, 와, 148,576행까지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에요. 즉 A의 1번지부터 XFD의 148,576번지까지가 하나의 시트의 크기예요. 이거 시트 1 보이죠? 네, 도화지 이 뜻. 됐죠 여러분? 도화지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A의 1번지로. 그럴 때는 컨트롤 키하고,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홈, h-o-m-e, 보이죠? 컨트롤 키하고 홈키 눌러보세요. 이렇게 하면 A의 1번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마무시한 크기 보셨어요? 그래서, 아, 나 데이터 입력할 거 엄청나게 많아? 이거 혹시 모자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마시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맨 밑에 시트, 여러분은 몇 번까지 있어요? 시트 1, 저는 하나만 있네요. 어, 나는 여섯 개가 있는데,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으세요. 이 시트 도화지는, 한마디로 통합문서가 여러분의 스케치북이라면, 이 시트 1은 그 스케치북에 들어있는 도화지예요. 그럼, 스케치북 한 권에 도화지가 한 장만 있다는 뜻인가요? 어, 바로 그 뜻이에요. 시트원. 만약에 도화지가 모자르다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눌러보세요. 이 옆에 보면, 플러스 요거 보이세요? 더하기 표시? 네, 이게 새로운 시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띵. 어때요? 어, 생겼네. 계속 눌러보세요. 어, 틀릴까봐. 이건 틀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르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얼굴 막 생기네 이렇게요 확인됐죠 그럼 이 시트를 지우는 방법도 있나요 있죠 우리도 스케치북에서 마음에 안 드는 도화지 푹 찢어서 버리면 되죠 얘도 똑같아요 여기 나이 시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시트 위에 마우스를 이렇게 저처럼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바로 가기 메뉴. 어때요? 메뉴 나오죠? 여기서 어떤 거? 네, 삭제. 이렇게 없어져요. 어, 그럼 삭제, 여러분, 예, 네, 원하는 만큼 해보세요. 어, 나 삭제, 삭제. 이렇게. 또 삭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하나만 남겨두고요.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시트 보이세요? 나 이거 시트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네, 바꿀 거예요. 이렇게. 시트 1 또는 뭐 시트 2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치 얘는 폴더 우리가 이름 주기 전에 새 폴더라고 써 있는 것과 똑같아요. 따닥!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을 저하고 함께 써보도록 하죠. 뭐라고 써요? 매출, 내역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매출 내역서 엔터 꽝 이러면 시트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어유 간단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매출 내역서 요거 자 요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 어디 시트 또 추가 한번 해볼까요? 에 눌러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름을 좀 바꿔볼까요? 따닥 눌러보세요. 따닥 이렇게 눌렀죠? 예, 누르고, 이렇게요. 어, 일 개표, 1 개표, 엔터 꽝, 이렇게. 자, 이제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트를 한 개나 두 개일 때는 괜찮은데, 어, 업무에서 시트가 12개 13개 이렇게 막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럼 이들 각각을 이렇게 이름을 물론 써놓긴 했지만 시각적으로 좀더 확실하게 구분하면 더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매출 내역서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고요 자 여기 보면 탭색 보이세요? 네! 색상을 한번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 보세요. 자, 저도 색상을 바꿨어요. 바꿨습니다. 그리고 일개표도 클릭하고 이름을 바꿔 보세요. 어때요? 여기 색깔 보이죠? 네, 탭색. 자, 저는 눈에 띄게 색상을 바꿔 볼게요. 어, 색깔 이거밖에 없나 보죠? 다른 색. 누르면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 고르실 수 있어요. 자, 저는 극단적인 색깔을 골랐습니다. 어때요? 와, 눈에 잘 띈다. 그죠?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으면, 어, 그, 시트의 개수가 여러 개일 때 아주 각각을 구분할 때 편하다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출 내역서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지금 이거 이렇게 누른 거예요. 선택이 된 겁니다. 매출 내역서 시트에 우리는 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디, 실제로 이제는 엑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배워보자고요. 기본적인 건 익혔습니다. 자, 우리는 매출 내역서를 입력해 볼 텐데요. 먼저, 입력 작업을 할 때, 여기 A열 보이세요? 어, 한번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A열과 B열 경계선 보이세요? 어, 요렇게. 이렇게 경계선에 갖다 놓고, 꾹 눌러보세요. 드래그 꾹 눌러서, 왼쪽으로 드래그 해볼까요? 고고고고고고, 걱정하지 마시고, 찍, 찍, 이렇게. 예, 네, 드래그. 왼쪽으로 자 그럼 위에 너비가 나오지 않나요? 어 나와요. 그럼 너비가 자 우리 2점대에서 머물러 보죠. 저는 2.1 여기에서 스톱할게요. 어때요? 아 어, 열의 너비가 좁아졌어요. 그쵸? 예 네, 이렇게 좁게 해보세요. B열은요? 아 B열은 그냥 냅두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어 저는 눈이 나빠요. 화면을 더 크게 보고 싶어요. 네, 화면을 여러분이 키우려면 컨트롤 키하고 마우스 휠 있죠, 가운데 휠. 휠을 위로 굴리세요. 이렇게 어때요? 와, 확대가 된다. 그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휠을 굴리면 네, 축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 간단하죠? 자 편의상 제가 이 정도 크기로 세팅해 놓고 어, 이야기할게요. 음 일단은 여러분 B의 4번지에다 마우스 놔보시겠어요? 네. B의 4번지에다 마우스를 놓고 한번 써보죠. 월 한글로 월그 다음 옆에 칸자 B의 4번지가 여기죠. 그럼 C의 4번지로 갈 때는 물론 마우스로 클릭을 해도 되고 키보드에서 오른쪽 방향키 눌러도 돼요. 어 옆으로 가네 네 그리고 1 이렇게 월1 엔터 꽝 이렇게 돼요? 이게 데이터 입력하는 거지 뭐겠어요. 아 나도 이런 걸 쓸지 알죠. 그래요 자월1 계속 써볼게요. 그 옆에 칸에는 품목 그 옆에 칸에는 수량 그 옆에 칸엔 단가, 옆에 칸에는 부가가치세, 그냥 부가세, 이렇게 쓸게요. 옆에 칸엔 매출액,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때요? 뭐가요? 제가 입력한 이 각각의 내용들은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어, 당연히 문자죠. 그죠? 당연히 문자예요. 그래서 째려보시면 됩니다. 뭐를 째려봐요? 자, B의 4번지를 보면 여러분 이 셀만 봐요. 딴데 보지 마시고 여기만. 여기만. 자, 몰입도 백. 어때요? 보면은 이 셀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셀의 왼쪽에 글씨가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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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죠자이습습다다 자, 일단 확인했어요. 그리고 또써 볼까요? 또또또 또, 또. 자, 여러분 여기 위에 수량 단가 부가세 매출액 바로 2의 3번지에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씁시다. 뭐라고요? 매출 내역 엔터 꽝. 이렇게요. 됐나요? 네. 매출 내역. 그리고 B의 3번지에다 쓰세요. 뭐라고요? 매출 일자 엔터 꽝. 이렇게요. 됐어요? 예. 네. 자, 이건 어려운 일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 자, 월, 일. 여기 보이죠? 자, 월, 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일단 써볼까요? 어, B의 5번지에다가, 월에다가, 어, 써 보죠. 음, 8 썼어요. 8. 그죠 엔터 꽝. 어때요? 8은 숫자예요, 문자예요? 어, 숫자. 8. 쓰니까 얘는 어떤 느낌 들어요? 뭐 어떤 느낌이? 어, 화면 확대. 자, 자, 자. 몰입도 100. 어때요, 여러분 보니까? 아, 얘는 오른쪽으로 맞아요. B의 5번지 셀에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요. 자동으로. 그죠? 자, 옆에 칸에 한번 써볼까요? 자, 8월 26일 썼어요. 6. 엔터. 꽝. 어때요? 얘도 오른쪽. 그래서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문자 데이터는 왼쪽, 그 셀의 왼쪽으로 정렬이 되고, 수 자, 나, 날짜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요. 어. 그죠? 뭐, 그거는 의울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데이터 이제 입력하면 이거는 일상 답안사가 될 일이니까요. 됐죠? 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여러분, 1 있죠? 어, 26일, 27일. 날짜 아무리 커밭대차 두 자리인데, 이거 칸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어, 넓어요. 자, 잘 보세요. 아까 우리 이 A열 러비 줄일 때 이렇게 열 경계선에 마우스 갖다 놓고 드래그 했었던 거 기억나죠? 아, 얘도 드래그 할까요? 아니요. 드래그를 물론 해도 되는데, 자, 여기 C열과 D열의 경계선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자, 이렇게 모양 나왔죠? 더블 클릭해 보세요. 따닥. 어때요? 우와, 자동으로 조절되네. 똑똑하죠. 이래서 엑셀을 쓰는 거예요. 아, 이게 자동 너비 조정이에요. 간단하죠? 또 이러면 실망이에요. B열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아, 이 여기도 줄여야겠다. 따닥. 이러면서 어, 얘는 왜 이렇게 안 줄어들죠? 매출 일자가 있잖아요, 위에. 아 됐,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제 품목을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자 품목을 제가 써볼게요 예를 들어 어, LCD 모니터에요 한영키 눌러서 여러분이 입력하면 되겠죠 LCD 모니터 이렇게 썼습니다 LCD 모니터 17인치 이렇게 썼어요. 엔터, 꽝. 자, 썼는데 어때요, 여러분? 어, 17인치는 2에 5번지에 썼는데요. 이런 분 계십니다. 아니에요. D에 5번지에다 썼는데, 자, 보세요. D5번지 클릭해 보면, 어, 여기 여러분, 수식 입력 줄에 보면, LCD 모니터 17인치 써있죠. D5번지에는 LCD 모니터 17인치란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E의 5번지처럼 보이는데, 글씨가 너무 기니까 옆에 셀로 얘가 다리를 쭉 뻗은 거예요. 어, 그럼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D열과 E열의 경계선. 여러분, 자동으로 너비 조정 따닥. 어때요? 어, 늘어난다. 이해돼요? 예 네, 이거예요 자 그럼 수량을 제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날 열대가 팔렸어요 단가는 458,000원 엔터 꽝 이렇게 잘 돼요? 예 네,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어디 또 입력해 볼게요 제가 자, LCD 모니터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줄에, 저 우선 품목부터 쭉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날 이런 게 팔렸습니다. 어떤 게요? 태블릿 PC, 태블릿 PC 이렇게 썼습니다. 자, 태블릿 PC 가로 열고, 자, 어, 갤럭시 탭, 갤럭시 탭 썼습니다. 됐어요. 엔터 꽝. 썼습니다. 그리고 또 쓸게요. 자, 그 아래에 무선, 아, 무선 이어폰.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들으세요. 무선 이어폰이 어, 종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로 열고 그 무선 이어폰의 모델 이름을 쓰려고 하는데, 나는 옆에다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쓰고 싶냐면 무선 이어폰 그 다음 줄에 가로 열고 어, 모델 이름을 쓰고 싶은 거예요. 됐죠?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보세요. 무선 이어폰 썼죠? 쓰고 자 여러분 키보드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알트키 보이세요. ALT 한자 키 옆에 ALT alt 키하고 엔터를 동시에 꽝 쳐요. 그럼 이렇게 커서가 내려오게 됩니다. 가로 열고 써보세요. 네. 아이팟, 예. 네. 아이팟,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름을 써볼게요. x, x3, 다시 뭐, 120, 이렇게 막 썼어요. 가로 닫고, 엔터 꽝 쳐보죠. 엔터 꽝. 어때요? 어, 한 셀에 들어갔네? 보이죠. D의 7번지에 두 줄짜리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멀티 라인 데이터 입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셀에 두줄 또는 세줄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Alt하고 Enter를 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엔터를 치면 다음 셀로 넘어가요. 됐죠, 여러분? 자, 계속 써볼게요.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자, 제가 또 써볼게요. 태블릿 PC. 태블릿 PC. 그 다음, 가로 열고, 어, 아이패드. 썼습니다. 아이패드. 가로 닫고, 엔터 꽝. 이렇게요. 무선 이어폰. 썼습니다. 그 다음에, alt 엔터 가로 열고. 네. 자 가로를 열고 제가 써보겠습니다. LG의 예. 뭐 그다음에 S, 어, LG 뭐 G3 뭐250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엔터 꽝 이렇게 잘 돼요? 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예요. 자어몇개더 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선 키보드 X10 잘 썼습니다. 엔터 무선 마우스. 저렇게 쓰는 건 어렵지 않죠? 예. 이거는 W 어뭐230뭐 이렇게 모델 이름이 뭐 있더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수량도 마저 입력해 볼게요. 이날뭐 15대가 팔렸습니다. 얘는 20개가 나갔고 어 태블릿 PC 어 9대 팔렸고 이어폰 25개 나갔고 키보드 12대 뭐 얘는 뭐한뭐 뭐 30개가 나갔다고 합시다그 다음 단가 나오죠 자 얘는 뭐어 98만 4천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폰 뭐 24만 5천원 태블릿 PC 얘는 12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얘는 15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3 5 0 0원그 다음에 3만원, 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제가.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입력하는 거. 아, 별거 아니네. 예,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욕심이 조금씩 생길 거예요. 어떤 욕심이 생기느냐면, 처음에는, 데이터가 입력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아 이렇게 입력하는 거구나. 네. 그런데 입력하다 보니까 너무 데이터가 많고 특히 반복적으로 똑같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살짝 짜증이 나요. 왜? 아, 똑같은 건데 더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 없을까? 정말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번 달은 8월달이 맞아. 그럼 여기 다 8월달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래, 뭐, 나 8자 계속 쓰면 돼. 물론 그래도 돼요. 근데 데이터가 입력할 게한 300건이에요. 8자를 계속 쓴다. 어때요? 팔이 아프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8 썼죠, 맨 처음에. 이때, 자, 여러분 여기 자세히 예를 째려보세요. 자, 째려보는 시간, 화면 확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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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면은, 오른쪽 하단에 초록색 사각점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다 마우스를 놓으세요. 아, 저는 놨는데요. 그래요. 자, 놨죠? 이 상태에서 쭉 끌어보세요.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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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 어디까지? 네, 여기요. 11라인까지 놓으세요. 탁. 어때요? 팔. 어떻습니까? 우와, 자동으로 팔이 들어간다. 이게 채우기 기능이에요. fill. fill 기능이에요. 정말 편하죠? 어, 근데 여기는 26일. 저 이렇게 팔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26일. 근데 얘도 26일이에요. 근데요, 26일이고, 얘네가 27일. 27일. 그리고 여기가 28, 29, 30인데, 어, 그런 건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이런 분 계십니다. 돼요. 엑셀의 좋은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26 보이죠? 이 상태에서. 자, 좀 전에 팔 어떻게 복사했더라요? 예, 네, 바로 여기. 자, 얇은 십자가 나오죠? 예, 네, 여기가 채우기 조절점이에요. 여기다 놓고 아래로 하나만 찍 드래그 놓으세요. 26일 나오죠? 클릭. 자, 그 다음에 이제 27일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냥 26일에서 27일이 되려면 컨트롤 키 보이세요? 컨트롤 키를 한쪽 손으로 누르고 계세요. 그 상태에서 끌어보세요. 찍. 어때요? 어, 27일 나온다. 예, 네, 바로 이거예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씩 증가해서 채우려면 컨트롤 키 누르고 끌면 되고, 그냥 복사하려면, 그냥 27 클릭하고 아래로 찍! 내가 원하는 거, 나 이만큼이야. 그럼 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8, 29, 30인데요? 어, 그러려면 클릭하고 어떻게 해요? 내 네, 컨트롤 키 눌러서 끌어달라, 놓아달라. 끝! 어때요? 아, 간단하다. 바로 이겁니다. 자, 데이터 이렇게 입력했어요. 훨씬 빠르죠? 자, 이제 우리는, 아,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계산 데이터도 입력을 좀 해볼까요? 어, 계산을 벌써요? 뭐 벌써예요. 이거 너무 간단한데. 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낸단 말이죠. 그죠? 보통 몇 프로죠? 예, 네, 1 0예요 우리는. 그러면, 자, 개당 45만 8천 원이면은, 자, 45만 8천 원. 보이죠? 개당 45만 8천 원이면 부가세에 여러분 들어가는 거 아시죠? 부가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야 부가세는 458,000원의 10%가 부가세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 부가세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그러면 458,000원의 10%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네, 엑셀에서 계산식, 즉 계산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잊지 마시고 이퀄 등호 표시는 이 표시를 꼭 해야지 엑셀이 레디 상태가 돼요. 아, 우리 주인님 계산을 지금 할 건가 보지?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는쓴 거예요. 그 다음에 자 LCD 모니터 여러분 단가 45만 8천원 보이세요? 네. 클릭합니다. 띵. 어때요? 클릭되죠? 그럼 여기에 10%. 어떻게 됩니까? 10%면. 곱하기. 여러분, 곱하기. 시프트하고 8번. 곱하기. 이렇게 쓰면 돼요. 10%. 10%. 어, 이렇게 그냥 써도 돼요? 예, 네, 알아들어요. 저는 0.1이라고 쓰고 싶어요. 어, 돼요. 괜찮아요. 예. 네. 엔터 꽝. 나오잖아요. 아, 45만 8천원의 부가세 4만 5천 8백원이야. 나오죠. 10% 계산한 거. 어,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됩니까? 예. 네. 자, 우리는 부가세를 그요 단가의 10% 개념으로만 일단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여기 계산 끝났어요. 10% 여기 보세요. 이 돈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F5번지세라고 10% 곱해서 나온 거야, 이 뜻입니다. 요거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클릭하면 나와요. 이해되죠? 자, 그럼 여러분,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매출액은? 는, 는부터 쓰는 거 잊지 마세요. 는. 자, 매출액은요. 여러분, 부가세 신경 쓰지 마시고 수량과 단가만 봐주세요. 자 매출액은 제가 개당 45만 8천 원짜리를 10개 팔았어요. 그럼 얼마예요? 벌써 여러분 엑셀 계산기 돌아가서 458만 원. 벌써 이런 분 계시는데 여러분이 계산하지 마시고 엑셀이 계산하게끔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엑셀의 느낌으로 갑니다. 자든 쓰고요. LCD 모니터 10개 팔았죠? 10개는 몇 번지 셀에 있어요? 예, 바로 2에 5번지 클릭.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얘가 어때요? 번쩍이 돌아가죠? 예. 여러분이 10이라고 쓰는 거 아니라고요. 곱하기, 곱하기 단가는요? F에 5번지? 맞아요. F에 5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클릭해요. 띵. 됐죠? 더 이상, 뭔가, 입력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엔터 꽝! 하니까 어때요? 허허허. 답이 나와요. 458만 원 나옵니다. 확인돼요? 어. 아, 어, 근데 458만 원인지 45만 8천 원인지 눈에 빨리 들어오지 않네요. 그래서 모양을 내는 거예요. 모양이요? 예. 네, 바로 서식이죠. 이건 다음 시간에 배워요. 그래도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쉼표 이렇게 클릭하고 신표 찍어요. 어때요? 아 보기 좋다. 그래요? 그럼 부가세도 어디 찍어 보세요. 된 거예요. 아 간단한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됐죠? 그럼 여쭤볼게요. 이 밑에 거 계산하실 건가요? 어 하시겠어요? 이것도요? 아 그러면 결코 좋은 생각은 아니세요. 왜요? 데이터를 200건, 300건 입력을 하면 계산 작업 계산식은 결국은 식은 똑같아요. 단가의 10%는 부가세야. 수량과 단가를 곱하면 매출액이야. 당연한 계산식 똑같은 식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 엑셀은 좋아하지 않아요. 자, 이거 계산된 거 보이죠? 이거를 두 개를 범위를 잡아요. 범위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요 G의 5번지에서 H의 5번지 자이 상태에서 칙! 드래그 이렇게 가능해요? 네이 상태에서 오른쪽 아 여기 채우기 핸들링 점네 맞아요 채우기 조절점 여기다 마우스를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따닥! 더블클릭 또는 끌어도 돼요 더블클릭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면 데이터 끝이 어딘지 보이죠? 어, 여기가 끝이죠? 이걸 알면 더블클릭이 먹혀요. 그리고 끝이 어딘지 모르면 우리가 끌어야 되는 거고요. 아, 해볼까요? 따닥! 우와, 어때요? 답 나오죠? 와, 놀랍다. 이런 분 계십니다. 의심이 많으셔서 이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토를 해봐야겠어요. 해보세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아 그래 맞는 것 같다 그죠 바로 요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매출 내역서를 만들었지 뭐예요 이렇게 멋있게 어 이거 뭐예요 잔디밭이 왜 뜨죠 네 이거는 이 셀의 너비가 좁아서 그래요 자 보여드리죠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폭을 조절할 때에 네, h와 i 경계선의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따닥 눌러 보세요 이렇게 넓혀져요. 그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슝슝.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업을 끝내고, 이렇게 어, 이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만든 내용을 어, 또 섣불리 프린트로 또막 찍어서 확인을 해 보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프린트로 찍는다는 건 인쇄잖아요. 인쇄는 또 어떻게 하냐고 막또 궁금해하시는데 그다지 이쁘지 않다는 거 먼저 기억하셔야겠어요. 어, 여기 먼저 파일 메뉴 보이죠. 이 파일 메뉴는 특수 메뉴예요. 얘는 저장을 한다, 인쇄를 한다, 어떤 새로운 문서를 연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저 파일 눌러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인쇄, 보이죠? 아, 눌러보세요. 띵. 인쇄 누르면, 아, 이, 이거 인쇄 아니에요. 이거 미리 보기 할 거예요. 자, 여기 미리 보기 보이나요? 네, 보이죠,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도 컨트롤 키, 마우스 바퀴 굴리면 이렇게 확대해서 볼수 있답니다. 자, 어때요? 오, 오, 희한한데? 그죠? 뭐, 이상한 거 느끼셨죠? 뭐예요? 어, 이게 선이 안 보이는데요, 선이? 그죠? 자, 확인하셨어요? 선이 안 보여요. 자, 여기 요거 요거 보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뒤로 가면 다시 엑셀 기본 화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거 눌러보죠. 띵. 왜안 보이느냐면 여러분 여기 요 선들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각각의 셀을 구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선들이 없으면 여러분 어때요? 어, 되게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셀과 셀을 구분하기 위한 구분선이고 화면에서만 보이는 겁니다. 원래 엑셀의 본 모습은 보여드릴게요. 이 메뉴 중에 보기 메뉴 보이세요? 어, 눌러보세요. 제거 가만히 보시면 안 돼요. 직접 해보셔야 돼요. 보기 메뉴 눌러보세요. 보기 누르면 표시라는 그룹이 보이실 거예요. 표시 그룹에 보면은 눈금선 체크돼 있죠. 이거 체크 빼보면 이게 원래 엑셀의 모습이에요. 아 인쇄도 바로 이렇게 된 거구나. 네 맞아요. 이거예요.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놓고 작업하는 분들도 아마 여러분 업무 그 그, 같이 동료들 중에 이렇게 놓고 작업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서식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이게 더 깔끔하다고. 근데 계산이라든가 어떤 셀들을 이렇게 참조해서 계산하고 그럴 때는 이게 있는 게 좋아요. 눈금선이. 그죠? 덜 헷갈리죠? 자, 우리 한번 빼볼게요. 빼고, 뺐다. 이렇게요. 이게 인쇄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홈 탭, 다시 눌러보죠. 홈. 자,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면 이 선을 어떻게 고줘야 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 B의 3번지 선택합시다. B3. 그리고 끝나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90만원이 딱 끝나는 곳이죠. Shift 키, S-H-I-F-T,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90만원 클릭. 이러면 요 범위가 딱 선택이 돼요. 물론 마우스로 전체 범위를 잡아도 돼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이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어, 여러분이 반짝반짝 팁이라는 제그또 아주 여러분이 그 간지러운 부분에 대한 팁을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강좌가 있어요. 고그 강좌에서 배우셔도 되고 또 우리 찐 초보 과정에서도 설명드립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여러분 우선은 이렇게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홈 탭에 글꼴 그룹 보이세요? 네. 글꼴에 보면 요거 괴선 이게 있어요. 요거. 요거 아래로 살펴 누른 다음에 모든 테두리 눌러보세요. 땡 바깥에 클릭, 아무데나, 띵. 어때요? 와, 선이 거졌네? 네, 이렇게요. 돼요? 자, 그럼 정말로 선이 거졌는지, 파일에서 인쇄 눌러보죠. 어때요? 아, 선이 거졌구나. 네, 바로 이거예요. 됐죠? 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때요? 매출 일자, 매출 내역, 여기 이 부분 조금 우리가 눈에 좀 들어오게끔 모양을 바꿔보도록 하죠. 자, 여기 여러분, 뒤로. 자, 보세요. 매출 일자는 월 1, 이두 개가 매출 일자잖아요. 그래서 B의 3번지에서 C의 3번지 범위를 지정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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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그리고 맞춤 그룹에 보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말 보이실 거예요. 그죠 요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땡! 어때요? 아, 어, 두개 셀을 하나로 합했네? 그리고 가운데 왔네? 예. 자, 그럼 어디 여러분 해보시겠어요? D의 3번지에서 D의 4번지 요거 두개 범위 잡고 요거, 2층 건물, 1층으로 합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쿠야 병합하고 가운데? 네, 맞아요. 띵. 어휴, 멋있다. 그죠? 자, 이번에는 매출 내역부터 E의 3번지부터 H3번지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역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와, 이렇게 됐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여기 수량 보이세요? 어, 수량 간 조금 줄여볼까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 바로 셀의 너비. 자, 자동 조정, 바로 E열과 F열의 경계선, 따닥! 눌러보세요. 어때요? 와, 줄어드네. 바로 이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 월도 조금 더 줄여볼 수 있을까요? 자, 따닥! 어때요? 와, 아주 좋네요. 그죠?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럼 어디 다시 한번 파일에서 인쇄 볼까요?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모양이 나아지지 않았나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엑셀로 의미 있는 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뒤로. 자 이렇게 이제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아 여기 색깔도 넣고 싶어요 뭐 이런 약간 또 의욕이 앞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색깔은 어, 페인트 통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요 색상 넣고 싶은 거 범위 잡으세요 이렇게 쭉쭉쭉 범위를 잡고 페인트 통 보이세요 채우기색 이거 아래로 살펴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저도 살짝 넣어 볼게요. 자, 바깥에 클릭. 이렇게 넣는 거예요. 됐어요? 자,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한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야호! 할줄 알아? 그리고 꺼버리면 어때요? 이 내용은. 어날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작업한 내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장을 해둬야겠죠. 저장을 할 때는 파일에서 어, 저장 보이죠, 여러분? 이거 저장, 이거 눌러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저장을 여러분이 하실 때, 뭐 엑셀 문서 저장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죠. 저는 그냥, 문서방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렀어요. 자, 저는 원드라이브라는 그 클라우드 계정을 통해서 이제 저장을 할 건데, 자, 찾아보기 눌러서, 음, 문서방, 네, 여기 문서가 있어요. 내 PC에 문서,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할때 여러분 형식이, 엑셀 통합문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름을 제가 여기다 예를 들어, 뭐, 새 폴더를 눌러서, 찐초보. 이렇게 해서 이름을, 찐초보. 엔터 꽝.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찐, 찐, 초보. 자, 이렇게 이제 그 방을 만들고, 그방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름은, 매출 내역서, 뭐,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럼 형식이 여러분, 엑셀 통합문서 맞아요? 네, 저장.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엑셀 통합문서, 매출 내역서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저는 이 문서를요, PDF 문서로 만들어야 하는데 PDF 문서로 만드는 방법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계십니다. PDF 문서로 만드실 때는 아, 파일에서 여러분 자 파일 메뉴 보이시죠? 예, 네,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이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 자 여기 보시면은 복사본 저장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문서 진초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엑셀 통합 문서 보이죠 형식 이걸 여러분이 PDF 문서로 변경을 해주면 돼요. 여기 PDF 보이세요? 예, 네. PDF 이거 눌러요. 그렇게 하고 이름을 매출 내역서로 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이름을 써도. 상관없으세요. 자, 저는 매출 내역서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장 이렇게 누르면은 PDF 문서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럼 이 PDF 문서는 다른 사람이 이제 편집 같은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 내용을 확인만 할때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어떤 보안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용도라면 PDF 문서로 저장을 하시고 그 문서를 메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보낸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 즉, 엑셀에 이제 그 화면 구성부터 데이터 입력까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께서도 문서를 만들어 보시고, 저장하고, PDF 문서로도 만들어 보시고, 이런 작업들을 실습해 보는 시간 가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